TV 구독 플리즈. 네, 여기 오늘 공연을 할 무대입니다. 여기. 조그만 무대 싫다. 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짐도 다 옮겨놨고요. 자, 이제 좀 준비를 해볼까요? 자, 여기가 대기실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배너를 펴가지고 간이 대기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일하러 왔으니까 웃긴 거는 안 할게요. 조명이랑 음향을 여기서 인아웃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근데 박스 콘솔은 저기 있단 말이야. 네. 와,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진짜.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트릭 때문에 다 모자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술사 이민재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마술 공연은요, 레딕쇼의 문을 여는 의미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남자분들 가장 좋아하는 새 마술로 한번 레딕쇼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머리 위로 갑니다. 가위바위보! 비겼어. 그래, 비겼어.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우리 친구들이 다 주먹만 낼 줄 알았구나. 그래. 이 아저씨가, 할 수 있을 거야. 두 명만.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 사실 제가 이 노래가 끝나고 걸 청소를 해야 되긴 했어요. 3일 남았어요, 3일.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잠을 더 자느라 하고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지금 몇 시야? 9시인가요? 10시 됐나요? 9시. 9시 좀 넘었는데 이마트 가서 피자랑, 이마트 피자 있잖아요, 큰 거. 그거랑 먹거리 몇 개 사서 가서 먹으면서 오늘은 편집을 좀 하려고요, 방에서. 이마트를 왔어요. 피자. 어, 향 냄새. 치즈 코너 있어요, 치즈 코너. 어, 저기 먹어봐도 돼요? 네. 맛있다. 여기다가 밥 한 공기 싹 해서 딱 온몸을 딱. 아. 피자 사러 왔는데 또 밥이 먹고 싶어지네. 피자 파는 데 왔습니다. 재민이 형, 이거 어때요, 이거? 통 바베큐 피자 먹고 할 수. 이거 통 바베큐 피자 하나. 임재훈이요. 네, 알겠습니다. 술을 안 먹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은 맥주 한 잔 정도 해주려고. 맥주 한 잔 정도 해주고 편집해야지. 맥주 먹고 오, 약반 편집을 볼 수 있겠구만. 저는 항상 호가든만 먹습니다. 호가든 없나? 호가든 없나? 형님 호가든 형 드세요? 괜찮아요? 이걸로 살게요. 호가든 형님 호가든이 이거에 중독되면 다른 맥주가 맛이 없어요. 아니 소주 드시려고요? 이슬 같은 남자고. 그리고 즉석식품도 좀 사갈게요. 9,900원짜리가 6,900원. 역시 마트는 닫기 전에 와야 돼. 닫기 전에 밤에. 고추풍은 순살 강정. 어, 또 꼬치 맛있겠다. 이거 하나 살 거고. 이렇게 살게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왜 말해. 왜 형 하나도 안 골라도 돼요? 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무거나 먹기만 하면 돼. 배고파. 지금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형님. 저희 지금 어차피 10분 있다 오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러고 그러면은 소세지를 먹고 올게요. 아까 소세지 굽는 냄새가 그냥 크크크 난리가 났었는데 먹어봐야겠습니다. 저 먹어봐도 되나요? 네, 시식코너는요 여러분, 시식코너에서만 맛있어요. 집에서 이게 맛있어갖고 왕창 사갖고 와서 꺼먹으면 그 맛이 안나. 왜 그런지 참 이상해요. 아, 이건 소주 안주네. 아, 소주 안주. 불족발, 떡꼬치, 그리고 치킨 강정. 형 뭐 먹고 싶은 거 다 담으세요, 다. 네.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야 돼. 공연하러 왔으니까. 돈 벌러 왔어. 일어나서 먹을 거야.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을 거야. 자면서 먹을 거야. 와, 크다. 오. 선생님, 자르는 거 좀 찍어도 돼요? 네? 자르는 것만 좀 찍어도 돼요. 손만 나온 게요. 네. 와, 네. 성격. 몇 인치죠? 네, 45cm. 와, 아이. 42,640원. 한 끼 먹는데 지금 42,640원을 썼어요. 엄청 샀죠?
근데요 싸게 먹힌 거예요. 솔직히 나가서 둘이서 어디 가서 술집 가가지고 네? 소맥만 만들어 먹고 맥주 한 2,000원, 3,000원 시켜 먹고 이것저것 안주 시켜 먹으면 5만 넘게 나와요. 싼 거죠. 그렇지. 30%씩 할인받고. 네. 싼 거고 이거 음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 모텔 한 군데에서 4일 동안 잘 거라서 그러면은 남은 거 내일 야식으로 또 먹어도 되고 모레 야식으로 또 먹어도 되고 며칠치 야식을 해결한 거야. 그래 나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 나는 궁금 절약했어. 오 너무 세다. 자 이제 드디어 밤 10시가 넘어서 첫 끼를 먹어요. 아 맛있겠다. 근데 이게 마술 공연 하면요 제가 원래 공연 전에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공연 전에 항상 굶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끼니를 어쨌든 밤 10시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고생한 우리를 위해. 아, 요거야 요거. 일 끝난 다음에 먹어야 돼. 일 끝난 다음에. 완편하게. 아, 이제 먹어볼까?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래도 전 피자부터 한번. 피자가 요게 베이컨이 되게 두꺼운 게 들어있어. 어, 삼겹살에 먼저 삼겹살. 삼겹살이라니까. 삼겹살. 어, 짭짤함. 소스. 짭짤하면서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매워. 야. 와, 퀄리티 괜찮은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퀄리티예요. 이마트에서 이게 12,500원, 그럼 피자집 다 망할? 죄송합니다. 우리도 피자 팔는구나. 저희 치킨집에서도 피자를 팔기 때문에. 아, 근데 되게 맛있다. 되게 이게 피자 맛이. 깔끔하고 가벼운 맛은 아니거든요. 되게 묵직하고 달달하고 그런 맛인데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그런 맛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그 깔끔한 거 말고 그런 것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든지 먹어도 맛있어. 맞아. 배고파서 다 맛있어. 첫 끼야 첫 끼 지금. 내일은 좀 일어나서 밥 먹고 하죠. 내일은 그 돈가스 와야 돼. 홍천인가. 내일 저희가 맛집 탐험을 할 거예요. 내일부터 저희 여기 4일 동안 있거든요. 강정 치킨 강정인데 머스타드 소스랑 파슬리 올려져 있고 땅콩 뿌려져 있고 양념 소스까지 뭐 이렇게 다 섞어놨지? 고추 뭐야 이거 고추 뭔가 그런 거야. 이게 맛이 치킨이 좀 약간 그런 맛이에요. 왜 그 옛날에 콜 지금도 있겠죠 콜팝. 콜팝 맞나요? 치킨 위에 깔려있는 거? 그거 거기에 들어있는 치킨 맛인데 양념이 좀 더 달짝지근하게 돼있는 맛? 왜냐면 머스타드가 허니머스타드 들어가갖고 맛있어. 오 불족발 적당히 매콤하네요. 그냥 불족발이 막 엄청 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매콤해요. 불닭볶음면 막 그 정도는 아니고 피자 위에다가 불족발을 딱 올려갖고 핫소스 대신에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피자에다가 불족발을 쫙 올려서 또 고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짝지근한 떡꼬치고요. 제가 불족발을 먹고 나서 이걸 먹어서 그런지 별로 막 매콤하진 않네요. 애기들이 되게 잘 먹을 것 같고 저는 살짝 조금 더 매콤했으면 하는. 간장 딱 찍어서 장어초밥을 대형마트에서 파는 초밥은 명불허전입니다. 이거는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옛날에 같이 일본 가서 저기 도쿄에서 먹은 그런 초밥에 비하면은 비할 게 못되지만 옛날에 도쿄에서 초밥을 먹는데 이 형님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이제 초밥 그 초밥집 아저씨한테 요리사한테 얘기해서 와사비 3배로 넣어달라 그랬어요. 뭐 빨리 넣어달라고 빨리. 그러고서 딱 먹었는데 재민이 형이 딱 먹더니 형 맛이 어때요? 그러니까 맛있는데? 근데 눈물이 맺혀있어. 야 근데 와사비가 좀 많은 거 아니야? 원래 일본 초밥 이런 거? 이렇게 되게 천진난만하게 여쭤보셨던. 나 와사비 이빨 넣어서 염맥이고.
와 이거 피자에 불족발은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마트에서 피자 살 때 옆에 불족발 분명히 팔 거예요. 같이 사서 같이 드세요. 이거 말이 안 돼서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신이 안 돼요.